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갑자기 방송을 켜게 되었어요. 수입차 할인에 내가 집착하는 이유라는 주제의 방송입니다. BMW 할인과 벤츠 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X5 시승을 하고 시승기 리뷰를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 타이밍에 그 방송을 먼저 한 이유는 누군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은 1인 미디어 채널이에요. 저 혼자 촬영하고 저 혼자 기획하고 저 혼자 방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만들고 하면서 저의 본업도 이어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무리하는 일이거든요. 상당히 무리하는 일인데 수입차 할인에 저는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일도 신차종을 구매를 해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신차에 대한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듣고 신차가 나왔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내장재를 뜯어보고 어떻게 만들었나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나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남들이 보는 잣대와 조금 다른 잣대를 내밀면서 리뷰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안티도 생기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생기고 제 방송만 기다리시는 분도 생기고 제가 겪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고 기대하시는 것만큼 제가 기대치를 못 올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기서 이 얘기 저기서 저 얘기 여기선 이런 얘기 많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뭐가 진실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입차 할인에 집착하는 게 지금 현재도 저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너무 과거로 가진 않고요. 한 2015년 하반기로 돌아가면 2015년 10월 달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제가 구매한 수입차는 10대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5대, BMW가 5대예요. 일단 2015년 10월 달에 BMW 740D 구형 모델을 제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풀체인지 BMW 730D 숏바디를 구매를 했었어요. 신차종이 나오자마자 구매를 하면서 할인을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만원에 재구매 300 해가지고 총 600만원 할인을 받고 구매를 했는데 1년도 안 탔죠. 1년도 안 됐는데 손해 금액이 4천만 원 손해를 보고 판매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 1월 달에 벤츠 GLC라는 차종이 처음 딱 나왔는데 GLC 220D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할 때 한 300만원 정도 할인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할인이 없었어요. 6개월 정도 타다가 팔았는데 거의 손해를 안 봤어요. 거의 손해를 안 봤고 2016년 6월 달에 BMW 740 롱바디 디젤을 구매를 했는데 이 차량은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BMW에서 할인은 절대 안 한다. 할인을 하면 대표가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든 딜러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저랑 인연이 됐던 블로그를 통해서 인연이 됐던 분들도 할인을 못 받고 구매를 했어요. 할인을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받고 구매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난 2016년 9월 갑자기 할인이 막 생겨나면서 7 시리즈가 2천만원 넘게 할인이 들어갔어요. 3개월 만에 완전 기존 산 사람은 폭망이 되었고요. 저는 중고차를 이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MW 740 롱바디 디젤이 2016년 6월 달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 지금 가격이 반값이에요. 지금 중고차 값이 반값이 되었고 2017년 2월 달에 BMW 530i 엑스드라이브를 풀체인지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이때는 어땠냐면 아, 한 푼도 할인 없습니다. 이거 이제 나온 신형이고 BMW 5 시리즈 정말 잘 나왔고 앞으로 절대 할인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530i 엑스드라이브를 진짜 할인 한 푼도 못 받고 샀어요. 재구매 할인 200만원 받고 샀는데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느낌이 싸한 거예요. 느낌이 싸해. 뭔가 5 시리즈가 생각만큼 주변에 사는 사람도 없고 F10 5 시리즈를 타던 사람이 G305 시리즈로 잘 갈아타지 않는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두 달째 됐을 때 그냥 팔았어요. 두 달째 됐을 때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났나? 그러니까 제가 신차 구매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죠. 갑자기 할인이 1,0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제 스포츠 모델과 스포츠 플러스 모델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1,000만 원 할인이 시작되더니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할인을 계속 이어왔거든요.
제가 이때 딱 그랬어요. BMW 진짜 신형 나와도 안 산다. 이때 다짐을 했는데 2017년 9월 달에 E220D를 판매하고 E300 익스클루시브로 다시 바꿨습니다. 다시 바꿨을 때 할인을 한 300만원 정도 받았어요. 300만원 정도 할인을 받았는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도할 때 할인이 계속 없었어가지고 그래도 많이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를 했습니다. 2018년 1월 달이 돼서는 BMW X3 20D를 구매를 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서 할인을 못 받았어요. 재구매 할인만 받았는데 다행히 BMW X3는 계속 재고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할인이 없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는 그 브랜드의 인기도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는데 신차를 구매할 때 할인을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7 시리즈 500만원 할인 받고 샀는데 3천만원 넘게 할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형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 상황 때문에 저는 할인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명품을 구매를 할 때도 제가 어떤 명품 브랜드에서 200만원 주고 백을 샀어요. 200만원 주고 백을 샀는데 할인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었어요. 할인을 한다는 걸 몰랐던 때에 이 브랜드의 제품을 샀는데 나중에 이제 직구로 할인하는 거를 딱 보니까 똑같은 백이 120만원에 팔리고 있어요. 40% 할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인하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는 제값 주고 못 사겠더라고요. 절대로. 그리고 할인을 못 받고 구매를 했는데 할인한 걸 딱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장난이 아니게 나빠요. 그래서 수입차를 처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 진짜 할인하는 거 몰랐는데 이 클래스를 300만원 할인을 했다고? 뭐 C클래스를 뭐 10% 가까이 할인을 한다고? 아니면 BMW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이런 정보가 굉장히 고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송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차종 뭐 1이라는 차를 사서 1이라는 차를 사기 전에 그 사람은 할인 정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는데 1이라는 차를 구매를 했어 500만원 할인받고 구매를 했는데 똑같이 소닉이라는 사람이 늘 같은 패턴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1이라는 차종이 지금 이제 할인이 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좀 있으면 1000만원 나오니까 기다려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500만원 할인받고 산 것보다 일단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명품, 이 자동차에 대한 가치가 하락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분명히 7시리즈를 S클래스랑 7시리즈랑 막 고민을 할 때 둘 다 할인이 없었어요. 둘 다 할인이 없을 때 7시리즈가 나한테는 더 맞겠다 해서 7시리즈를 샀는데 2년 반, 3년 이렇게 딱 타다가 지금 딱 인터넷 어디 가서 어떤 동호회나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을 해봐도 누가 7시리즈 사 S클래스 사지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S클래스 할인 없는 건 똑같고 7시리즈는 3천만원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구매할 때는 똑같이 할인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3천만원 싸게 살라고 7시리즈를 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BMW에 대해서 방송을 할 때마다 신차종이 나올 때 그 시점부터 할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존에 할인했던 모델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앞으로 나오는 신형 모델까지 그런 식으로 할인해버리면 누구도 BMW 신형이 나올 때 바로 구매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신차 하나 구매를 하면 제가 사업하는 거 있어서 1억짜리 차를 사서 감가되는 게 굉장히 큰데 그만큼 또 이제 매출이 안 나오면 저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거기에다가 신차 할인 타이밍까지 못 맞추면 진짜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신차 구매를 하려고 계약을 했을 때도 거기 지점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지금 바로 사셔야 되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간보고 사시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조언까지 해줄 정도로 저는 신차 구매를 해서 손해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캐내고 집요하게 물고 뜯고 이 차가 과연 성공할 차인가 실패할 차인가를 리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19년 2월 현재도 제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차량들이 꽤 많아요. BMW X5 M50D, 카본블랙의 타르투포 퍼스트 에디션으로 계약을 해놨는데 막상 실제 차가 나왔을 때 M50D는 일반이 낫겠다 싶어서 계약을 변경하는 중에 있고요. BMW X7 30D, 디자인 퓨어, M스포츠 패키지 각각 한 대씩 계약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포르쉐 카이엔 스탁 차량이 나오면 바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계약 대기 중에 있고요. 총 3대를 간보고 있는 시점이고 2019년 하반기에 제가 구매 계획이 있는 차량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AMG GT 이렇게 두 차종하고 아우디 A6, 아우디 Q8 이렇게 두 차종
총 4개의 차종을 구매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구매 계획이 있는 차종이 결국은 BMW 두 차종 중에 한 차종, 벤츠 두 차종 중에 한 차종, 아우디 두 차종 중에 한 차종, 포르쉐는 조금 고민 중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한 4-5대 중에서 한 2대씩은 구매를 해서 저는 수입차 할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수입차에 굉장히 큰 변수가 빵빵 터질 겁니다. 어쨌든 이번 방송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빨리 편집하러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